이번 시간에는 진나라 진짜에 대해서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분해하여 분리하여 진나라 진에 맞게끔요 배화합니다. 배화. 그다음 밑부분이 아주 클 됩니다. 이 한자어는 옥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어입니다. 아주 크게 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진나라다. 진나라진 이렇게 외웁니다. 벼를 아주 많이 생산했던 나라는 진나라다. 진나라 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륨을 요자입니다. 이 글자가 지금 받칠 주잖아요. 받칠 주. 아주 클 되죠? 아주 클 대. 그 다음, 뭡니까? 젊을 요, 애뻘 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고 예쁜 것을 상전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받칠 주가 되겠습니다. 또는 모일 주도 됩니다. 아주 클 대니까요. 아주 클 대. 그 다음 젊을요, 예쁠요. 아주 크고 젊거나 또는 예쁜 것을 윗사람에게 바친다는 거죠. 바칠 주, 모여든다 할 때 모이다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몰려들 줍니다. 몰려들 주. 술에 그 또는 술에 차. 그 다음 모일주였죠. 모일주였죠. 술에가 하나 둘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몰려들 주가 되겠죠. 자, 굳이 뭡니까? 모일주와 몰려들주를 설명해 보면, 이 커다란 운동장이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뭡니까? 수리가 오겠죠. 그러니까 각 수리 하나는 모일주죠. 모일주. 모일주. 만약에 10개의 골이라면 10군데가 모이는 거죠. 해서 모일주가 됩니다. 모여들주는 이 운동장 10개가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몰려들주입니다. 굳이 한자어를 뭡니까? 분리해서 설명해 보려면 이러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봄춘입니다. 봄춘. 석삼입니다. 석삼. 그 다음 사람인이죠. 그 다음에 난일 또는 여기서는 가루와입니다. 가루사대 말하다는 뜻이죠. 입은 어떻습니까? 이 가로로 이렇게 길죠. 그 다음 해는 지평선에서 하늘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죠. 해서 뭡니까? 세로로 긴 것은 해일이고 가로로 옆으로 커지는 것은 가로알입니다. 입구에서 가로사대, 입이 가로사대니까요. 입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로사대, 가로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해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평선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는 가로로 쓰이고 하나는 세로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가로알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뭡니까? 3월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봄이 시작된다고 하죠. 봄의 계절은 3월, 4월, 5월을 말하니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자어를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한자어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네 개의 한자어를 설명하면서 요 현재 주어진 글자 외에 다른 글자를 애매모호하게 걸어당겨서 설명한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약 8천자의 한자어를 풀이하면서 99%는 주어진 글자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한자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1% 미만은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MBC 방송국에 소개된 이후 16년 만에 다시 유튜브에 한번 적극적으로 뭡니까? 동영상을 올려보는군요. 구독, 좋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뭡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상당하겠죠.